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누가 좀 질문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의 한 파트인 것이고요. 번솔루션 운영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후에 이제 뭐 이해킹이나 어떤 침해 사고 분석 파트로 좀 준비를 하고 싶다. 이직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준비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제 진로하고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뭐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것들을 완전히 믿고 그대로 준비하라라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보안솔루션 운영 업무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안솔루션 운영은 실제 실무를 가시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솔루션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권이나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5년 정도의 이제 노후화가 발생하면 또 교체를 하게 되는 거고, 교체 과정에서 뭔가 이제 차세대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들이 앞에 이게 붙으면 또 그것들을 도입을 하면서 기능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솔루션에 많은 기능들이 탑재하는 것을 도입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의 파트마다 각각의 솔루션들을 도입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웬만큼은 각각 파트별로 도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 IDS라고 하는 것들만 좀 쓰다가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제 IPS로 다 이제 바뀌어 있죠. 차단까지 하겠다. 우리가 침입 탐지하고 차단까지 하겠다라는 것이 바뀌고, 이 IPS라는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이어 7 부분들을 좀더더 강화를 하고 싶다. 내가 웹 취약점에 대해서 강화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웹방어벽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또 묶어가지고 차세대 보안 장비라고 하는 것들도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T 공격 탐지나 웹쉘 차단 솔루션이나 이런 것들도 각각의 이슈에 따라서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많은 장비들을 도입을 하는 것은 뭐 오케이, 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장비들이 늘어나면요, 거기에 맞춰서 인원들이 필요로 해요. 생각보다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장비에 도입만 하고 난 뒤에 그냥 이렇게 방치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들이 겹치다 보니까 아예 하나의 장비들을 안 보는 경우에 있어요. 로그를 아예 안 봅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장비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장비들은 뭐냐면 이 개인 단말 솔루션들이에요. DRM, DLP, 망 연계망. 특히 얘네들을 같이 맡고 있는 운영자들은 거의 헬입니다. 정말로 너무 힘들어요. 특히 이제 조직적으로 많이 크다. 금융권 같은 경우는 많이 크잖아요. 또 대기업이나 그런 데는 뭐 몇만 명일 수도 있고요. 몇천 명인데 그 인원들이 각각 다 쓰는 그런 솔루션들이기 때문에 거의 헬이에요, 헬. 너무 힘듭니다. 저도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는 사람들은 적고,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곳에 인원들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원들을 추가적으로 뽑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업체에서 이제 협업을 해서, 이게 한마디로 하청을 주는 거죠. 하청을 줘서 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오면은, 그 인원이 오면은 각각에 대해서 맡게 돼요. 너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쪽에 맡아라. 그 다음에 너는 개인 단말 보안 솔루션을 맡아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안 인원, 이게 내부적인 내부 보안 인원뿐만 아니고 플러스 그만큼의 이제 업체에 있는 직원들이,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협업을 하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큰, 특히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큰 곳에 가면은 그 인원이 막 연계망하고 그 다음에 DLP 정도 이렇게 좀 묶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것만 운영을 하게 돼요. 이게 다른 것들을 접할 그러한 시간들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만 경험을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뭐 1년, 2년 뭐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사실 업무들은 익숙해지는 것이고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개인 단말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뭐 유액도 다 포함이 됩니다. 계속 요청 오는 것들만 또 요청이 오다 보면은 이제 자신은 이제 그런 기술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남들은 이제 뭐 이게 뭐 같이 공부했던 동기들 같은 경우는 모이킹 파트나 침해 사고 분석 같은 거 보면은 뭔가 취약점 분석이나 막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건데, 나는 솔루션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좀 반복적인 업무들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모이킹이나 팀에서 하고 분석도 비슷해요. 뭐 1년, 뭐 3년, 5년 지나다 보면은 또 반복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보안 솔루션 운영 파트에 있는 분들이 이제 모이킹이나 팀에서 하고 분석 쪽으로 많이 이렇게 옮기려고 합니다. 사실 그런 진로 상담들을 많이 와요. 많이 옵니다. 근데 저는 뭐다 경험을 해봤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많이 배웠습니다.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걸 제가 쓴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금융권에 있을 때 제가 이거를 거의 다 함께 같이 맡았어요. 거의 한 15개, 16개 정도의 솔루션들을 좀막 맡으면서 또 모이에킹이나 침해사고 분석도 어느 정도 맡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사실 지금 지나다 보니까 좋은 경험이었어요.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뭔가 좀 성장하는 것들이 느껴져야만이 회사 생활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할수 있거든요. 보안 쪽에 있는 것도 연봉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성장을 하는 것들을 자기가 느꼈을 때 그것들을 버티면서 이제 가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못 버티고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안 솔루션 운영 파트가 그래서 뭐 나쁜 건 아니다. 절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고객사 입장에서 특히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파트에서는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같이 옆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지원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TO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안 솔루션 운영 쪽뿐만 아니고 뭐 정책 쪽이 보통 이제 정책 쪽을 많이 뽑게 되는 것인데 갑자기 보안 솔루션 운영 쪽 파트가 인원이 필요해. 그런데 이쪽 우리 쪽 서비스를 이해를 하면서 뭔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첫 친구가 일을 잘했어. 그러면은 한번 지원을 해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그냥 바뀌어요. 예, 그냥 옆에서 이 자리에 있다가 그냥 옆에 자리에 바뀌었는데 연봉도 달라지고 하는 업무도 어느 정도 좀 바뀌면서 이제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제가 다녔던 회사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옆에 회사들도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솔루션 운영이라는 파트가 금융권이나 공공기관에서는 매우 필요한 인원이에요. 오히려 모이에킹하고 침해사고 분석 파트보다 이쪽이 더 많이 필요로 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보안을 하는 것이고 모이에킹 쪽 파트 같은 거는 공격 입장이잖아요. 근데 공격 모이에킹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컨설팅 회사에다가 그냥 매년마다 1회에서 2회 정도 그런 거 맡기고 그냥 끝내는 거거든요. 계속 그렇게 분석하면 되는 거지 굳이 모이에킹 인력들을 안에 데리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뭔가 많이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변화하는 과정에서 나는 오픈전 보안성 검토, 그러니까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나는 이것들을 꼭 검토를 해야 한다, 모이킹 입장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서비스가 많다면은 모이킹 인력들이 많이 필요로 하긴 해요. 근데 그런 곳에는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침해사고 분석 파트만의 업무들을 또 하지는 않아요. 침해사고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내가 서비스에 침해가 발생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그 인원들이 가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건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발생하면 그 인원이 버틸 수 있을까? 실제 버틸 수 있을까?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모이에킹 플러스 침해사고 분석 파트로 이렇게 많이 뽑는 것이지, 한 파트로 뽑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회는 오히려 보안솔루션 운영 파트가 조금 더갈 확률이 많다.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저 업무를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기가 이런 업무들을 하면서 많이 배운다. 내가 솔루션에 대해서 각각의 업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면은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안솔루션 업무에서 모이킹 파트로 내가 이직을 준비한다면은 어떤 것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지, 뭐 요것도 예전에 영상으로 제 유튜브로 하나씩 쪼개가지고 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선 모이킹 업무로 이직을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웹 어플리케이션 취약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OWSP 기반이나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이나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이미 이외에 패킹과 관련된 책들은 너무나 많아요. 강의도 많고요, 많습니다.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몇 개월 걸리진 않아요. 사실 공부를 하시면은 뭐 빠르면은 뭐한 3개월, 예, 조금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좀 공부하시면은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자기가 적성이 맞다면 생각보다 빨리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취약점이죠. 지금은 이제 모바일 취약점에 플러스 이렇게 둘이 같이 붙어 다니죠.
그래서 모바일 취약점 같은 건 안드로이드나 iOS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책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강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 보안 프로젝트에서 벌써 이미 인터넷 강의들도 있어요. 다 만들어냈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회만 되시고 준비를 하신다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들은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분석을 해야 합니다. 샘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샘플 같은 것도 이미 공개된 것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것들을 샘플을 많이 분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의해킹 파트 같은 건 중요한 것은 요거예요. 저도 그냥 모의해킹 컨설팅으로 있을 때는 제가 쓰는 보고서들은 그냥 당연한 건줄 알았어요. 이게 보고서 같은 거 작성을 할때 정말 많이 쓰면은 하루에 막 200쪽, 300쪽, 뭐그 이상도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이게 하루에 보통 업무에서 8시간 중에 한 3시간 정도는 보고서 작성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데 가서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이렇게 보고서 작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보면은 개발자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보고서 작성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정말로 필요한 부분들만 하는데 컨설턴트는 달라요. 컨설턴트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를 제가 수행했던 것들을 계속적으로 작성해 내면서 이것을 이해시키면서 이제 글을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요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모의해킹 컨설턴트로 간다면은 이 기술적인 파트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건 기본이죠. 이 기본이지만은 요것들이 안 되면 나중에 진짜로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뭘 많이 못 버텨요. 많이 못 버팁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이 공부한 것들을 항상 정리하는 습관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침해사고 분석 업무들을 좀 이직을 한다면은 우선은 침해사고라고 하는 것은 공격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사고 분석 공부를 할때이 로그 분석이나 그런 것들, 악성 코드 분석이나 그것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웹 어플리케이션 공격에 대해서, 이게 모의해킹 파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공격을 공부를 합니다. 좀 방향이 좀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은 모의해킹은 취약점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침해사고 분석 같은 경우는 그것이 공격을 했을 때 이게 어떤 공격인지 이해하는 목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좀더더 포괄적으로 공부를 해야겠죠. 왜 그러냐면은 어떤 공격들이 들어올지는 몰라요. 모의해킹도 당연히 굉장히 많은 공격 기법들이 있겠지만은 침해사고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어떤 공격들이 들어올지 몰라요. 특히 이제 자동 분석 도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자동 스캔 도구죠. 그 자동 스캔 도구 같은 건 몇천 가지의 그런 공격 패턴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 그 몇천 가지의 공격 패턴들이 내 서비스에 실제 공격이 됐냐 안 됐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보안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대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공격 패턴들, 그것도 이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실제 공격이 됐냐, 안 됐냐까지 이제 공격을 해야, 봐야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이 보안 솔루션 운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오픈소스로 많이 있거든요. IPS도 많이 있고요. 시큐리티 오니언이나 그런 것도 있고, 웹방업이나 웹쉘 차단 솔루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환경을 구성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공격 패턴들을 발생을 시키면서 이 로그까지 이렇게 분석하는 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을 계속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침해 사고 분석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침해 사고 분석 업무만을 뽑는 곳들은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안 관제 업무 내에서도 침해 사고 분석 업무에 특화된 그런 직무들도 비율적으로는 많지는 않다. 그리고 공공기기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그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침해 사고가 그렇게 자주 엄청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계속적으로 분석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인데, 특히 이제 리눅스 계열 쪽으로가 고객사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개인 PC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개인 PC에 조금 특화된 그런 악성 코드 분석들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 좋고요. 리눅스 같은 경우에도 책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책도 나와 있고 강의도 있긴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고, 그 다음에 봐야 할 것이 윈도우보다 좀 처음 공부를 할때 조금 살짝 뭔가 좀 어려운 느낌들이 봐요. 이거는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무에서는 리눅스 환경이 많잖아요. 레드햇 같은 경우나 CentOS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시고 윈도우 쪽만 좀 악성 코드에 특화돼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쪽 파트예요. 리눅스 파트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파트에서 그런 로그 같은 거, 침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경력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보안 솔루션 운영 파트에 경력들을 채웠는데 나중에 여기 갔을 때 인정을 받을 방법이 있냐 없냐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 경력과 관련된 부분도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경력은 그날 언제나 삽니다. 이게 IT 쪽에 뭐 개발자를 하든 IT 보안 쪽으로 하든 경력이라는 것은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냐 안 하냐라고 하는 것들은 협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인정받지 않더라도, 왜 그러냐면 인정을 받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내가 보안솔루션 파트에서 3년인데 똑같이 모이킹 파트에 3년을 내가 인정을 해줘가지고 연봉을 그대로 이것을 유지해줘라 이건데, 사실 대표 입장에서는 어려운 거예요. 어렵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3년이라고 하더라도 모이킹 기술 같은 거는 신입이란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이 경력이라는 자체는 없어지진 않는다. 단지 연봉은 신입 연봉일 수도 있다. 이것들을 고려하고 여러분들이 이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연차가 차면서 다른 인원, 다른 3년차 인원하고 맞춰간다면은 당연히 연봉이라고 하는 것들도 따라간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채워지는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한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렸고요. 뒤에도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것은 또 다시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